하겠어요. 그래. 허근아 씨, 자기도 같이 안 갈래? 저기 황구백화점에서 요즘 사은 행사 하는데. 뭐 주는데요? 10만 원 이상은 프라이팬하고 양념통 세트하고 물통. 20만 원 이상은요? 20만 원 이상은 크리스탈 컵하고 미니 쌀통하고 그리고 교자상. 30만 원 이상은요? 30만 원 이상은 차례비번하고 전화기하고 스탠드 준대. 좋지? 그치? 같이 가자 그럼. 전 안 가요. 뭐? 그럼 왜 물어봤어? 궁금해서요. 아이고 이씨 정말! 야! 너 진짜! 아이고 나 지금 걔 때문에 정말! 야! 너! 아이고! 박 선생님. 아이고 어떻습니까? 근데 그 요즘 영어 비반 애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네요. 그 영어 비반이 가만히 있어. 6명이죠 지금? 예. 그 6명에서 한 명이라도 더 떨어져 나가면 배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내일 수강 신청 마감해 보고 비반이 6명 이하로 떨어지면은 A반이나 합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애들 더 떨어져 나가지 않게 좀 신경 좀 써주세요. 섭섭하게 들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선생님. 네. 그 15일에 그 홍원중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있다니까 그 지금부터 애들 특별 학습 좀 시켜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역시 아웃 브랜드 피아노 배울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조합 문제 풀이할 거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도록 알았지? 이상. 감사합니다. 저 선생님. 왜? 전 내일부터 이 학원 안 다닐 거예요. 뭐? 왜? 내일부터는 제 친구가 다니는 고려학원 다닐 거예요. 거긴 선생님도 되게 좋고요. 수업도 재밌게 한대요. 뭐? 안녕히 계세요. 야, 민희야, 잠깐, 잠깐. 저기 말이야. 엄마, 저녁 해야지. 얘 귀찮은데 뭐 시켜 먹을까? 할머니, 우리 피자 시켜요. 그래. 그래, 엄마. 아빠도 저녁 드시면 온대는데. 그럴까, 그럼? 해교야, 그럼 전화 좀 해봐라. 알았어. 야, 미달아, 도마뱀 피자 몇 번이지? 굴고기 6개 구력. 아, 먹는 보는 잘 해워요. 나왔어. 나왔어. 괜찮아, 들어와. 아니, 누군가? 예, 저 우리 반인데요. 제가 수제자처럼 키운 놈입니다. 잘생겼죠? 잘 됐다 그러잖아. 우리 마침 피자 시키려고 그러는데 얘 두 판 시켜라. 민우야, 너 피자 좋아하지? 전 점심때도 피자 먹어서 저녁에 밥 먹고 싶은데. 아, 그래? 그럼 밥 먹어야지. 너 뭐 좋아하니? 예? 너 갈비 좋아하지, 갈비? 응? 여보, 갈비 좀 거죠. 응? 자, 올라가자. 응? 피자 먹고 싶은데. 여보, 빨리 좀 준비해줘. 나 배고프니까. 야, 너 참 복스럽게 참 잘 먹는다. 예. 응? 예, 많이 먹어. 응? 자, 자, 가만있어. 내가 이제 발라줄게. 자, 먹어. 응? 고기 아주 야하다. 잘 먹었습니다. 응? 왜? 그만 먹게? 더 먹지. 응? 고기가 아주 많은데. 많이 먹었어요. 아, 그래? 자자 올라가서 우리 놀자. 응. 올라가자. 아무튼 애 하나 잡으려고. 아니 갈비 내가 고르라고 그러냐 박서방은? 엄마가 이해해. 저 제안에 빠져갖고 박서방 한템 줄어들면 월급에서 20만 원이나 빠진대잖아. 그러냐? 그래. 여보, 과일 좀 깎아주지? 그래 알았어. 메론 그런 거 좋은 거 있잖아. 메론 같은 거 좀 내주면 애가 좋아하는 걸로. 알았어. 그래. 알았어. 민우야, 과일 먹자. 너 뭐하니? 음악 들어요. 이거 진짜 노래 좋네요. 그래? 야, 이거 우리 처제가 나 들으라고 준 건데 좋아? 네. 에라, 기분이다. 이건 너 가져. 정말요? 그럼. 어차피 난 듣지도 않을 건데 뭐. 감사합니다. 너 음악 좋아하는구나. 예, 전 음악 듣고 춤추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. 그래? 그럼 말이야, 가서 선생님하고 오늘 콘서트 구경하자. 진짜요? 선생님도 콘서트 같은 데 가세요? 물론이지만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말이야 얼마나 신세대 선생님인데. 야, 전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정말 몰랐어요. 가자 가자 가자. 응? 오늘 나랑 콘서트 구경하고 말이야 나오면서 떡볶이 하나 딱 때리자. 응? 예. 가자. 옷 입고. 좀. 이 자식. 잘 오셨어요? 너 어디가? 예, 저 콘서트 구경 좀 하려고요. 콘서트? 아니, 다 늙은 놈이 무슨 콘서트야? 장인, 저 원래 저기 저
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네, 빨리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, 쟤 왜 저래? 그런 일이 있대요. 진짜 재밌다! 이, 아, 재밌어, 재밌어! 아, 진짜, 재밌어! 어, 여보, 어떻게, 얘기 잘 됐어? 내일 나올 것 같아? 몰라.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했으니까 지도 뭐 느끼는 게 있겠지. 그래, 너무 걱정하지 마. 아, 진짜. 인간 박연규도 참 다 됐다, 다 됐어. 왜?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애를 잡아야 되는지 싶어. 어? 자존심 오고 다 핑계치고 말이야. 나 진짜 미달이나 당신 안 했으면 나 진짜 이러지 않았다. 아이고, 알지. 그래. 나도 알아. 알면 됐어. 아이고, 아이고, 여보. 어? 여기 허리 있잖아. 여기 좀 두드려. 여기? 어, 밑에, 밑에. 민우 녀석 왔을까? 하... 온다, 안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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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온다, 온다, 안 온다, 온다. 다른 애들 왜 아직도 안 왔지? 글쎄요. 어, 박 선생. 아, 원장님. 오늘부터 영어 B반 수업 폐강이니까 나무나 A반으로 합반시키도록 하세요. 에? 아니 왜? 오늘 수강 신청 마감했는데 이 반에 신청자가 이민우 얘 한 명밖에 없어요. 에? 나머지 다섯 명 다 그만뒀습니다. 그만큼 애들한테 신경 좀 쓰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민우는 A반으로 수업 받아. 그리고 이따가 박 선생 수업 시간표 다시 좀 조절합시다. 이런 게 어딨어, 씨.